안녕하십니까. 순환TV입니다. 오늘은 여수 영취산 진달래꽃 산행을 소개하겠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 푸른 바다와 흰색 건물 사이로 진한 분홍빛 진달래가 멋있는 여수 영취산의 모습입니다. 산행 코스는 돌고개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가마봉, 개구리 바위를 거쳐 영취산의 정상인 진례봉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소람을 거쳐 봉우제에서 인도를 따라 하산에서 돌고개 주차장으로 원점을 기하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800m 지점에 있는 골망제일정표에서 바라본 진달래 군락지와 벚꽃동산의 모습입니다. 골망제일정표를 지나면 바로 앞에 구름 물결에 가마봉 진달래 군락지가 펼쳐집니다. 탐스럽게 만개한 진달래꽃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뒤돌아본 모습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눈이 뒤에도 달렸으면 좋겠네요. 가마봉 가는 길에 펼쳐진 진달래 터널 속을 걸어가 봅니다. 뒤돌아보니 무도대교와 여수바다를 배경으로 피어오른 진달래의 모습입니다. 진달래 군락지에 우뚝 서 있는 가마봉 전망대입니다. 그 밑으로 원상암 마을로의 하산길에 펼쳐진 진달래 군락지의 모습입니다. 가마봉이 바로 눈앞이지만 진달래 구경하느라 늦어지겠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뒤돌아 봅니다. 진달래 핀 영취산은 다시 뒤돌아보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강화봉 전망대의 모습입니다. 가야 할 개구리 바위와 진례봉, 보물제 진달래 군락지입니다. 개구리 바위 쪽으로 가면서 뒤돌아본 강화봉 전망대와 가야 할 진례봉입니다. 개구리바위 전망대에서 철계단을 내려가 진례봉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른쪽으로 진달래가 멋지게 피어 있습니다. 510m 영치산 정상인 진례봉에 도착해서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진례봉 정상에서 뒤돌아본 개구리 바위 전망대와 진달래입니다. 정상에서 보무제와 상암마을, 그리고 개구리 바위 전망대까지 돌아봤습니다. 정상에서 도수람 쪽으로 진행하면 나타나는 동굴이 있는데 그 안에 색다른 모습입니다. 보무제에서 바라본 시루봉 진달래 군락지의 모습입니다. 돌국의 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하기 위해 인도를 따라 걸으면서 보는 진달래 능선과 벚꽃길입니다. 산에는 흥국사, 상암초등학교와 함께 돌곡의 주차장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돌곡의 주차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산행 코스는 돌곡의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강화봉, 개구리 바위, 진례봉을 지나 도수람, 보무제로 와서 인도를 따라 하산에서 원점을 기하였습니다. 상암과 보무제로 가는 인도 이정토가 있는데 영치산 정상으로 쭉 진행합니다. 돌곡의 주차장에서 800m 정도 급하게 올라오면 골망제로 가는 이정토가 나옵니다. 골망제를 지나면 여기서부터 붉은 진달래 물결이 시작됩니다. 아주 멋집니다. 진행 앞과 뒤의 진달래의 모습입니다.
강화봉 전망대입니다. 강화봉에서 개구리바위 가는 길입니다. 정상에서 도소람을 지나 봉무제로 하산합니다. 동굴을 지나면 바로 아래 도소람 이정표가 나오고 조금 내려가서 왼쪽으로 진행하면 봉무제가 나옵니다. 봉무제입니다. 이곳에서 흥국사, 상암초등학교 코스로도 갈 수 있습니다. 시루봉으로 올라가서 크게 돌 수도 있지만 저는 인도를 지나서 원점을 기합니다. 인도만 쭉 따라가시면 돌고개 주차장으로 원점을 기합니다. 골망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GS 칼텍스 남문 쪽으로 진행합니다. 도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위쪽으로 진행하시면 돌고개 주차장입니다.